제3장입니다. 3장에서 다루는 것은 inequality, 일치와 불일치, 혹은 동등한 것과 동등하지 않은 것을 다루는 주제들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개념들이니까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그래프의 inequality입니다. 표현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뭐보다 크다, 뭐뭐보다 크거나 같다, 뭐뭐보다 작다, 뭐뭐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X는 2보다 작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2는 포함되지 않죠.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보다 작으니까 방향을 화살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을 두 점으로서 표현한다면 이것을 만족하는,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점을 표현하는 것을 좌표 구간으로, 좌표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2까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터벌 노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마이너스 1이 포함되죠. 포함될 때는 동그랗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각진 브래켓으로 표현합니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인터벌 로테이션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마이너스 무한대 괄호로 표현되어 있고 또한 괄호로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브라켓과 괄호로 표현했습니다. 마이너스 1을 포함하니까 이렇게 브라켓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엑스는 3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죠. 아닙니다. 이것을 식으로 포뮬러로 나타낸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포뮬러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자, 5가 1보다 큽니다. 여기서 3을 더해봅니다. 여전히 부등호는 동일하죠. 곱해봅니다. 똑같고, 나눠보더라도 똑같고, 빼더라도 등호의 표시는 여전히 왼쪽을 향해서 열려있죠. 그런데 음수를 곱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음수를 곱하니까 동호회가 바뀌었습니다. 곱할 때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누게 되면 동호회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것을 자 이러한 식으로 표현됐을 때 5-2x가 11보다 크거나 같다고 이렇게 표현됐을 때 이것을 간단하게 x의 형태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1스텝 혹은 2스텝으로 그대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스텝 이 식이 도출되고 다시 2스텝 해서 이 식이 도출되며 이것을 인터벌하게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3을 포함하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각진 브라켓이 이용되고 있죠. 인터벌 노테이션을 도출하는 겁니다. 이 식으로부터. 그렇죠. 이중간 통일합니다. 먼저 디스트리뷰션 합니다. 그래서 넣은 것이고. 그런 다음에 비슷한 것끼리 컴바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식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베리어블을 하나로 통일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마이너스 10x를 더하고 더해서 이와 같은 식이 도출될 수가 있죠. 여기에 다시 20을 더해서 이렇게 되고 2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x는 4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래서 4는 포함하지 않고 화살표가 이렇게 되고 가로로 4 그리고 무한대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이것은 무한대죠.
끝도 없이 이어진다는 표시입니다. 자, 간단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연습 문제가 있으니까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